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구독자분님이 신청하신 음식 중에서 경상도식 두부 꾸미가 올려가 있는 떡국을 오늘 제가 이걸 올려드릴게요. 지난번에 떡국 할 때는 제가 한우를 썼거든요. 자, 오늘은 수입을 가지고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입 고기도 충분히 누린내 제거하고 맛있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두부를요, 먼저 잘라주겠습니다. 이거는 꾸미로 올라갈 두부기 때문에 이거 300g 짜리거든요. 조금 작게 썰어주겠습니다. 세 번 나눌게요. 그리고 또 더 잘게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거의 자를게요. 한 0.7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잘게 사각형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작죠? 이런 식으로. 프라이팬에 구워서 할게요. 기름 두 스푼 넣고요. 두부를 넣고 구워줍니다. 자주 뒤적거리지 마시고요. 불은 지금 중불했고요. 두부에서 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한쪽 면이 노릇해지면 그때 뒤집으시면 돼요. 노릇해오거든요, 가속에는. 그러면 이렇게 뒤집으시면 돼요. 살짝. 그러니까 두부가 부서지지 않도록 살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 면이 또 익으면 또 그렇게 뒤집어 주시고. 그렇게 몇 번 하면 이제 겉을 조금 구워줘야지 이게 나중에 잘 안 부서지거든요. 빨리 구우시려면 불을 중불로 해서 지켜보면서 하시면,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은요, 빨리 돼요. 근데 천천히 하시려면 약불로 하셔도 되고요. 노릇해지면 또 이렇게 뒤집어주고, 노릇하게 익으면서 모양이 조금 힘이 잘 안 부서지거든요. 힘이 생겨서. 그러면 골고루 이제 색이 어느 정도 났잖아요. 그릇에 담아놓겠습니다. 이 후라이팬에서 바로 소고기까지 볶을 거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릇에 담아 두시고요. 오늘 소고기가 300g 정도 돼요. 그래서 참기름을 이렇게 두 스푼 넣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또 소고기를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자, 밑에 이제 키친타월 보이시죠? 이렇게 소고기의 핏물을 좀 받아주시고요. 소고기는 굵게 잘라주셔도 되고, 얇게 갈아오셔도 돼요. 근데 여기다가요, 후춧가루를 약간 넣습니다. 이게 수입이니까 후춧가루를 꼭 넣습니다. 오늘 다진 것 넣습니다. 한 스푼 정도 넣었거든요. 물을 종이컵 한 컵 넣을게요. 수입 쇠고기는 그래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볶으시면 분명히 냄새가 납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한번 버리고 씻을 거거든요. 이게 아깝다,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소고기 냄새 나도 한번 잡아보겠다, 수입쇠고기를 냄새 안 나게 맛있게 먹어보겠다 싶으신 분은 이거를요, 저처럼 한번 들어붓고 버리고요. 자, 이렇게 버립니다. 자, 이렇게 버리고는 이거를 쓰시면 돼요. 다시 이 밑에 물에는 핏물이 우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리고 쓰셔도 되고, 이걸 한 번 더 헹궈주시면 더 확실하게 씻어집니다. 마늘, 후추 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물 붓고 푹푹 끓이시면 되거든요. 국간장이거든요. 저는 시판용 국간장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줍니다. 종이컵에 물을요. 하나 넣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넣을게요. 하나 반 넣고 물을 좀 키워줄게요. 한번 끓으면 낮춰서 짜작짜작하게 졸여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는 적어도 이거는요 30분 이렇게 하시는 게 국수도 우러나고 좋아요. 아까 고기 볶은 물을 버린 게 아깝다 생각하셔도, 더 맛있는 고기를 만드시려면 수입이니까 버리셔도 돼요. 근데 한우 같으면 안 버리셔도 돼요. 수입만 그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한우도요, 깔끔하게 하시려면 버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거기 버리셔도 그렇게 크게 많은 고기의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이 핏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핏물을 확실하게 빼는 방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끓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육류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하거든요. 입에 딱 넣었을 때 무슨 냄새든 간에 고기 냄새 나면은 그 고기를 제가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고기 냄새 없애는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이제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면 불을 이제 낮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제일 약하게 푹 끓여주겠습니다. 불을 낮춰놓으면 국물 많이 안 주니까
요 국물을 거의 짜작짜작하게 졸이실 정도까지만 끓이시면 돼요. 저는 지금 한 30분 정도 불을 약하게 해서 졸였더니 물이 이만큼 남아있죠. 근데 이렇게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하거든요. 근데 혹시 집집마다 불 강약 같은 게 조절이 잘못돼서 30분도 안 됐는데 물이 다 졸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초보님들은 또 놀라세요. 왜 시간이 안 됐는데 물이 줄었나.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에겐 또 다른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다시 넣어서 조금 더 끓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물기 좀 남아있을 때 두부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두부를 마저 넣고 두부랑과 함께 마저 좀 졸이시면 돼요. 예전에는 냉장고 없던 시절이잖아요. 이렇게 짭짤하게 졸여놔야지 이게 변하지 않고 맛이 상하지도 않고 괜찮거든요.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으셔도 약간 짭짤한 거는 좀 싱거운 것보다는 오래가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요. 떡국 끓여 드실 때마다 이렇게 얹어 드시면 돼요. 이게 짭짤하기 때문에 나중에 떡국 끓이실 때 떡국은 조금 싱겁게 하셔도 돼요. 이게 씹히면서 맛있거든요. 자, 냄비에다가요. 오늘은 떡국을 1인분 끓일 거기 때문에 반 스푼만 넣을게요. 그렇다고 2인분 한다고 한 스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4인분까지 한 스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름을 살짝 둘러서 온 집에다가요. 참기름 향만 살짝 뿌려줍니다. 그러면 온 집에 맛있는 냄새도 나고 여기 맛도 더 좋아지거든요. 참기름이 조금 달아지면은요. 이렇게 물을 부으시는데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요. 저는 떡국이 오늘 많은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두 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줌 넣으면 1인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 500ml 정도 잡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끓여볼게요. 자, 이제 물이 끓으면은 자, 떡국 1인분은요. 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 정도면 이제 작은 우리 보통 우리 국그릇 1인분 정도 되거든요. 더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조금만 더 넣으시면 돼요. 떡국은 끓이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숨이 내려가거든요. 떡국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마트에 파는 떡국은 좀 많이 좀 푹 끓여야 돼요. 어떤 거는 좀 딱딱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앗간에서 뺏는 이런 거는요. 많이 삶으면 퍼지더라고요. 적당하게 바로 끓으면 먹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 오늘 떡국에는 대파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대파의 향도 참 좋거든요. 이렇게 끓여놓으면은 참치액 있으신 분들은 참치액, 참치 간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참치 간장이라는 것도 쓰시면 맛있어요. 쓰셔도 되고 그리고 참치 간장, 참치 이런 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국간장이나 간장 아니면 소금 간 조금 하시면 돼요. 두부에 간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간을 아주 약하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이미 간이 나오거든요. 참치액 한 반 스푼 그리고 계란 한 개 바로 풀겠습니다. 사실은 계란 지단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너무 휘젓지 마시고요. 계란이 조금 덩어리째 익도록 이렇게 둡니다. 살짝만 이렇게 덩어리째 익도록 가만히 놔뒀다가요. 떡국은 오래 끓이잖아요. 저는 1분 안 끓이는데 마트 파는 거는 조금 오래 끓이세요. 한 2분이라도 드셔보시고 아 부드러워졌다 싶으면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트 파는 떡국이 방앗간 떡국보다는 좀 딱딱해요. 이렇게 방앗간 떡국은 금방 물이 따뜻해지면 금방 부드러워지거든요. 이게 다 됐습니다. 이제 불 끄겠습니다. 떡국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뒀던 두부와 소고기를 졸인 거를 이렇게 듬뿍 얹어 드시면 돼요. 국물이 조금 싱거워도 이 고기가 짭짤하니까 그냥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떡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남았는 꾸미는요. 이렇게 통에 담아놓고 국물이랑 같이 만들어서 담아놔야 돼요. 이 국물이 좀 짭짤하거든요. 국물에 이렇게 푹 잠기도록 이렇게 담아둡니다. 그래서 떡국을 끓이실 때마다 이 국물이랑 두부랑 고기를 이렇게 같이 얹어서 이 국물로 떡국은 조금 싱겁게 끓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국물로 간하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저는 이제 오늘 예쁘게 한다고 위에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처음부터 떡국 물 끓일 때 그거랑 같이 이렇게 국물이랑 같이 넣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또 국물 끓일 때요, 이렇게 국물이랑 같이 넣어서 같이 끓여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 육수가 국물에 우러나거든요.